Curry you competed against a couple of years ago, or is this a different guy? I have no idea. No, I'm being honest. Do you care? I don't give a shit. Yes, sir. And that's no, and that's no disrespect to him. It was, it's just not about that. You know, he did his job. He won. Congrats. But I don't give a fuck. I want to go get my title back. That's it. 먼저 피리스는 본인이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보았을 때 가장 복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미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낸 챔피언이지만 8번째 타이틀을 가져오는 것이 본인의 끝내지 못한 과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완전히 끝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림피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피리스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대해서 본인 인생 최고의 몸을 준비했으며 본인 인생 최고의 몸이 아니라면 출전을 결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피리스는 장시간의 휴식이 본인에게 몸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브랜든 커리는 오히려 피리스의 도발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림피아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본인을 보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오거나 페이퍼뷰에 돈을 지불한 팬들에게 감사하단 말만 남겨놓았습니다. 다음은 윌리엄 보낙입니다. 윌리엄 보낙은 꽤나 재미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밥 치크릴로는 윌리엄 보낙의 작은 신장과 작은 프레임이 빅라미 같은 선수들을 상대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윌리엄 보낙은 자신은 과거에 빅라미도 이겼었고 덱스터 잭슨도 이겼었고 브랜든 커리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당연히 피리스만을 신경 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타 선수들이 어떠한 포스트를 올릴 때 관심을 갖지 않지만 피리스가 복귀를 한다는 포스트를 올렸을 때는 정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덱스터 잭슨입니다. 밥 치크릴로가 덱스터 잭슨에게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하게 되면은 두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것인데 본인에게 어떠한 점이 달라질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덱스터 잭슨은 은퇴를 하는 마당에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추가로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타 선수들을 단 한 차례도 폄훼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었으며 시합이 끝나도 저지들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담 섞인 어조로 더 이상 본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모든 바디빌더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은퇴에 대한 입을 열었는데요. 본인은 그동안 많은 은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서 일단은 두고 보자 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은퇴에 대한 번복이 없을 것이며 완전한 은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덱스터 잭슨의 말이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하디 추판입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하디 추판의 통역사가 하디 추판이 하고 싶은 말들을 번역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이란 말을 하였고 3주 전부터 많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2019년과 마찬가지로 입국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본인들이 미국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를 뛸 수 있을까에 대한 확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미국 입국에 힘을 써준 올림피아 측과 많은 사람들, 특히 허니 램보드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먼저 빅라미입니다. 빅라미는 2020년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310파운드, 즉 140kg이 넘는 사이즈의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번 체중이 얼마나 나가냐는 질문에 대해서 290파운드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90파운드는 약 131k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몸에 대해서 본인은 항상 저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몸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이 자리에 팬들을 위해 나왔다고 합니다. 빅라미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러피안 프로를 출전하지 못하는 등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요. 본인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초대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버대편입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크리스 범스테드와 브리온 앤슬리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밥 치크릴로는 먼저 브리온 앤슬리에게 2019년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브리온 앤슬리는 이에 대해서 본인이 크리스 범스테드보다 보디빌딩적으로 더욱더 우월한 선수이며 몇 가지 포즈에서 패배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벽히 더 나은 모습으로 크리스 범스테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크리스 범스테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림피아 프레스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한 특보입니다. 앞으로도 발빠른 올림피아 정보와 영상들을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